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9시 3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예고를 했듯이 니콜라이 고골에 관해서 올리겠다 이런 그 예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 직업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요즘에는 직업적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많은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뭐 조회수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직업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평일날에는 그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니콜라이 고골에서 고골에 관해서 올리겠다 이런 그 생각을 했는데 그 니콜라이 고골에 관해서 올리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먼저 서론 쪽으로 띈 얘기를 드립니다. 필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탐구 니콜라이 고골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말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데서 참 떠들썩이 많이 나오는 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채트 GPT라고 해가지고 그 GPT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AI인데 그 GP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바로 GPT입니다.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GPT를 이용을 해 가지고 뭐 이미지도 생성하고 어떤 이미지를 이제 그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시킨다는 겁니다. 입력시키면은 그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 어떤 그 명령어 그 어떤 분위기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하면 그 명령어에 따라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GPT는 시도 창작을 하고 작곡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곡까지 한다고 내가 그래서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작곡이라고 해봐야 뭐 그 클래식 음악의 뭐 그 협주곡 같은 거 1악장, 2악장, 3악장 그래서 이 1악장서부터 3악장까지 연주가 되려면은 총 연주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 거는 GPT가 아직도 그 만들어내지 못하고 GPT가 만들어내는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고작 5분. 5분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내에 짤막한 음악만 GPT가 이제 작곡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GPT가 더욱 발전하면은 뭐 협주곡과 같이 40분, 50분 연주가 되는 그런 긴 곡도 무난히 연주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곧 이제 그렇게 그 긴 협주곡 형태의 음악도 GPT가 작곡을 하는 그런 일이 곧 도래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GPT에 관해서 굉장히 지금 세상이 떠들썩한데요.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 요즘에 그 화두가 그거잖아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공지능 프로그램 GPT 이 로봇 뭐 이런 걸로 해서 참 세상이 떠들썩하고 그런데 그렇게 로봇 GPT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휴머니티에 대한 그런 그 귀중함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할수록 휴머니티의 소중함은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 인간미라는 것이죠. 인간미. 인간의 향취. 인생의 발자취.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 GPT 뭐 이런 것은 기계입니다. 기계. 생명이 없는 기계일 뿐이죠. 기계. 그러나 그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죠. 인간미, 인간의 향취, 인생의 발자취 이런 것이 이런 향기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향기죠. 인간의 향기. 향기입니다. 인간만이 그 주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가? 인간이 인생의 발자취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할수록 휴머니티의 소중함은 더욱 강렬해지고 그에 따라서 휴머니티라는 게 뭡니까? 휴머니티. 휴머니티라는 거는 그거거든요. 인간이 주는 그런 향취. 인생의 그 발자취가 주는 인생의 울림. 뭐 이런 거를 그 휴머니티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 인공지능과 로봇과 같은 기계가 발달할수록 인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 인간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던 인생에서 어떤 그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던져주고 향기를 던져주는가? 이것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할수록 더욱 인간에 대한 그 향취는 더 강렬해질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발자취는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도 더욱 깊은 울림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얘기는 오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인간 탐구를 구상하게 된 것은 말이죠. 바로 이러한 그런 그 시대적인 환경 그런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뭐 채트 GPT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채트 GPT가 떠들썩해지고 인공지능이 뭐 시도 짓고 음악도 작곡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지만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에 대한 향취, 인간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다 세상을 떠나갔는가 하는 것은 더욱 그 인간에 대한 향취는 더욱더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니콜라이 이 고고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런 서론의 말씀을 짧게 드리고 다음에는 정말 니콜라이 고고에 대한 그런 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니콜라이 고골은 상당히 그 길이가 길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시작한 지가 한 10분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
니콜라이 고골이 상당히 그 얘기가 길어지게 써서 한 그 이 서론 말고 본론에 들어가서도 한 그 2회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그 요즘엔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채트 GPT가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던 뭐 네이버의 그 검색창에서 니콜라이 고고를 검색해 보면은 뭐 백과사전이 나옵니다. 니콜라이 고고에 관해서 찾은 백과사전이 나오는데 그 백과사전을 이용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고 또 그 백과사전이 아닌 다른 이 서적 그러니까 그 니콜라이 고고에 관해서 평론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 자세한 안내서라고 할까 그 니콜라이 고골에 관해서 자세한 얘기를 한 그런 그 서적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이승열이 저거 별것도 아니네 그까지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온 백과사전이나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누군들 못하겠는가 그렇게 이승열이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성경에 의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거기서 이제 예,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말이죠. 이 모든 게 또 학교의 선생님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대학의 교수님은 강단에 올라가서 가르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과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그 강의 노트를 미리 작성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교단에 서가지고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목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어떤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가르치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료가 없으면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니콜라이 고고를 직접 니콜라이 고고에 관해서 뭐 니콜라이 고고라는 사람과 직접 같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뭐 그까지 뭐 인터넷 검색이나 해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누군들 못하겠는가 아 이렇게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반드시 어떤 자료나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료가 없으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나는 그 어느 한 이 수많은 이 세상의 데이터나 인물들 중에서도 니콜라이 고고를 선정한 이유 그 선정한 건 바로 이승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세상을 살다 간 수많은 인물 중에서 왜 니콜라이 고고를 내가 선정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네이버에 올라온 니콜라이 고고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겠고 두 번째는 그 책 서점에 니콜라이 고고에 관해서 그 집필한 그 책에 관해서 이제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그 우리 집에는 책이 없습니다. 그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원룸 생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단칸방 원룸에서 종이책을 얼마나 진열해 놓을 수 있겠습니다. 진열할 수 있겠습니까? TV나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그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거나 그 이런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하는 거 보면은 유튜브를 하는 거 보면은 말이죠. 이 뒷배경에 아주 큰 책장이 있어가지고 그 큰 책장에 이 책들이 이 종이책들이 아주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배경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종이책, 종이로 된 책을 그렇게 집에다가 장서를 진열을 해 놓으려면 그 종이책이 얼마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겠습니까? 그렇게 집에다가 그 수많은 종이책을 진열해 놨다가 이사를 가려면은 이사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평소에 공간도 많이 그 차지하고 이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끼되겠지만 나는 원룸 생활하는 사람이라 이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 종이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승열이 집에 오면 책이 한 권도 없는데 당신 독서를 안 하는 거요? 천만에 내가 독서를 합니다. 독서를 하는데 왜 책이 없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요즘엔 이북이라고 있습니다. 이북. 예? 이북이란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것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도 독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독서가 가능하고 그 이북 또는 그 스캐너 종이책을 스캔해서 온라인 그 드라이브나 클라우드라고 하죠. 클라우드. CD에 저장해서 100기가 저장해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뭐 그 온라인상에서 이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이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드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저장 공간이 있는데 보통 이 한 그 5기가 정도까지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5기가 이상서부터 그 저장 공간을 사용하려면은 유료 돈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 블루레이라는 그 CD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CD 한 장에 100GB를 저장할 수 있는 CD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 장에 이 블루레이 한 장에 100GB까지 저장할 수 있는 고용량의 블루레이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 요즘엔 뭐 직구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에서 직구를 해다가 그 블루레이 한 장에 100기가를 저장할 수 있는 여러분 100기가라고 하면 그 저장 용량이 엄청난 겁니다. 그 블루레이 100기가짜리 블루레이 한 장이면은 책 수십 권을 스캔해서 거기다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내가 그 책을 저장해 놓고 책을 독서를 하니까 종이책이 없는 거예요. 종이책이 왜 있습니까? 종이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오늘은 인간탐구 니콜라이 고골에 관해서 서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 니콜라이 고골에 관해서 이제 그 본론적으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아껴두겠지만 니콜라이 고골 첫 회는 그 네이버의 그 네이버 백과사전에 있는 그런 그 자료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교보문고나 이런 대형 서점에서 니콜라이 고골에 관한 책을 구매를 해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니콜라이 고골을 분석한 그런 자료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니콜라이 고골에 관해서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